그대이! 화이 그대이! 선물이 왔어! 선물 왔어! 오,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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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할머니가 좋아했던 개피! 아, 개피. 아, 개피. 역시 개피 맛은 약간 매콤하니 어른들이 좋아할 그런 맛. 옛날 1970년대가 갑자기 떠오르네. 몸에 좋은 생각. 화이트데이 생각 캔디. 우연 친구. 남자친구를 위해서 생각 캔디. 생각 캔디. 오, 나 이거 처음 보네. 생각 캔디. 몸이 건강해지는 맛. 어, 책임감. 오션. 다음은 쌍코카라떼. 예전에 버스 기사님이나 택시 기사님들이 이게 여기 자주 먹고 먹었던 쌍코카라떼. 카라멜 이렇게 딱 흔들어. 오, 땅콩이. 이건 레전드. 이건 먹어도 계속 먹고 싶은 달달함. 땅콩의 그 땅콩 버터의 그런 향이 느껴져요. 누룽지 밥솥에 맨 끝에 남았던 그 누룽지. 어, 누룽지 냄새. 밥 다 먹고 그 승용 먹는 그런 맛. 다음 육아. 육아 밀크 맛. 우유 맛. 어, 우유 냄새. 커피 캔디. 예전에 밥방 갔을 때 먹었던 그런 느낌. 커피향. 커피를 설탕 넣고 그냥 블랙 커피야. 커피가 생각날 때 커피 설탕. 아메리카노 말고 커피 설탕. 생 호박 젤리. 식감이 넘는 거야. 이거의 단점은 이빨에 눌러붙는다는 거야. 블루베리 젤리. 포도야. 오, 블루베리야. 젤리의 단점은 이빨에 붙어있다는 거야. 블루베리 눈장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거야. 알로우 화이트데이. 레전드 사탕. 바카사탕. 나 돌아갈래! 바카사탕. 너무 쪼개졌어. 이거 먹으면 진짜 우리 외할머니, 친할머니 생각이 나는 그런 박하사탕. 항상 뭐 칭찬해 줄 때 이 박하사탕 하나 먹는 거. 아우, 박하향 너무 좋다. 분갈사탕. 일명 알사탕. 알사탕. 오, 아리코사 알사탕. 파인애플 맛이. 해외 음식사. 너무 맛있어. 빨리 녹이는 거. 야. 잘했어. 최고의 언박싱. 제사상에서 볼 수 있는 호박주. 옛날 맛 호박주.
화이트데이 된 거지. 와. 과자와 사탕을 조화시킨 오픈. 마지막. 그냥 달아. 그냥 달아. 달달하게 생길 때 홍옥주. 여러분, 화이트데이에 이런 사탕 어떠세요?